5분 스케치업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작업할 거는, 이렇게 생기네요. 형태가. 자, 치수를 보면은 500, 500ml, 500ml죠? 이렇게 박스를. 먼저 요거를 그려보는 게 좋겠죠? 그래서, 그러면은 사각형, 렉탱글을 클릭하고, 일단은 500, 콤마 500 엔터. 자, Shift Z 누르면 커지죠? 네.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면 여기 가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좀 나아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P 눌러서 500. 네. Shift Z. 네. 자, 이 상황에서 이제 파야 되는데요. 현재 보면 여기가 50mm잖아요. 50mm. 그래서 여기가 50mm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현재 이게 500이니까 450 내리면 될 거고요. 그러면은 하나 Shift 키 누르고 둘, 셋, 다시 Offset F 안쪽으로 50 엔터. 그 다음에, 푸시풀 P, 450. 네. 그죠? 그 다음에, 여기가, 거리가, 200, 200이에요. 200, 200. 300이 떨어진 거죠? 그러면은, 여기 선을 그릴 텐데, 일단 T 눌러서,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.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00.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만약에 T에서 이쪽에서 200으로 200. 네. 이쪽에서 200. 이러면 왜 이걸 하냐면, 두쪽 다 하려고 보면은 여기서 만나면 되죠. 이 정도죠. 이렇게. 그죠? 한 번에 가이드 두번할수 있는 방법이죠. 그래서 P 이렇게. 그러면 지우고요. 자, 치수가 맞게 됐을까요? 보면은 그래서 500 500, 500 됐고요.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이렇게 되진 않죠.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50mm죠.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50mm죠. 그다음에 여기 치수가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0.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300. 여기는 200. 네. 이렇게 해서 치수를, 요 치수 주면은 요 치수 가지고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림자.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이 5월 8일이네요. 네. 8일에 오전 이렇게 시간대를 바꿀 수 있겠죠?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70로 축 같은 거안 보이게 해주죠.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보면 여기 스타일이 있어요. 스타일 모음에 가면은 같은 데 스케치 이렇게
좀더 멋지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해볼 수 있습니다. Shift Z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